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C 일렉트로닉의 플래시백 2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네요, 2. 그쵸. 이 원과 달라진 점이 메쉬 컨트롤. 이전에 저희 한번 다뤄봤었죠. 그죠. 이 페달을 세게 밟거나 약하게 밟거나 압력에 반응하는 페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메쉬 컨트롤 탑재로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TC 일렉트로닉의 플래시백 2 딜레이는 8개의 고품질 딜레이 타입과 3개의 톤 프린트 슬롯을 사용해서 무궁무진한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해줍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현실감의 테임 및 아날로그 알고리즘 채용으로 더욱 자연스러운 딜레이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으며 40초 루퍼를 제공해서 무대에서 연주자의 플레이어 빌리티를 극대화시켜주는 페달입니다. 더불어 이 톤 프린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메쉬 기능을 또 제어할 수 있고요. 네. 모든 파라미터 값, 예를 들면 뭐 딜레이 양이라든지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최대 3개의 파라미터를 할당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메쉬 기능 버튼을 밟을 때 딜레이 타임을 증가시키도록 할당을 하거나 피드백을 증가시켜서 완전히 작아진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컨트롤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V DC 100mA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스테레오 두 개의 아웃풋을 제공해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딜레이 속도를 조절하고요. 가운데 미니 토글이 있습니다. 딜레이의 비트를 설정을 해주죠. 그다음에 피드백, 이펙트 시그널의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한 불이 하나 있는데요. 메쉬 라이트, 메쉬가 제어하는 효과의 강도. 그죠. 풋스위치를 밟으면 밝아지고 바를 때면 어두워집니다. 그죠. 보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네. 레벳, 이펙트의 시그널 양을 조절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타입 셀렉터. 그죠. 딜레이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8개의 타입과 3개의 톤프리트 슬롯. 간단하네요. 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풋스위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메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기 딱 또 적혀있네요. 네. 메쉬라고. 압력이 세질수록 효과가 강해지며 스위치에서 바를 때면 바이패스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테레오 인이 두 개가 있는데 스테레오 인 단자를 통해서 외부 탭 템포 풋스위치를 연결하면 딜레이 타임을 보다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어쨌든 탭핑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놨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톤 프린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있는 아티스트들 아니면 유저들이 만든 사운드, 이 플래시백으로 만든 톤을 어플을 이용을 해서 기타에다가 픽업에다 쏘면 인식을 해서 그 사운드를 바로 그죠 삐리리리 빠라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 말고 저희는 오늘 이 플래시백 2 딜레이 자체 사운드에 맞아요. 대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부터 들어보죠. 클린 사운드부터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지금 뭐로 되죠? 테이프네요. 네. 역시 테이프니까 그쵸? 점점 꺾이고 있죠.
요런 소리죠. 어, 아름답네요. 뭐 소리는 확실히 뭐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DC 엘렉트로닉.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다양한 딜레이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하나부터 가볼까요? 네. 아날로그 딜레이부터. 네. 오. 이것도 이제 뒤로 그렇죠? 갈수록 네. 이제 꺾이죠 소리가. 이것도 좋네요. 어, 그렇죠. 네. 다음은 아까 테이프 했었고요. 모듈레이션 딜레이. 네. 어, 이미 걸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건 가네요. 계속 가네요. 오. 네. 저희가 딜레이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네네. 오케이. 네. 다음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택에도 반응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뭐 체이스 블리스도 그렇고 다양한 종류의 아날로그 딜레이들을 많이 네. 다뤄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다루기도 쉽고 사운드도 명쾌하고 어, 소리가 어, 확실히 선명하네요. 그쵸. 좋네요. 오, 좋은데요. 저도 저희가 그러면 메쉬 기능을 네. 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Yes. 아 이거군요. 와 이게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강하게 눌렀다가 떼는 네.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다 눌렸나 싶은데도 계속 누를수록 그러니까요. 반응이 있어요. 와우. 와. 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파라미터 값에다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그러게 모듈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모듈레이션은 뭘 먹으려나? 오, 얘는 잘 안 먹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피드백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와. 또 이렇게 먹히는구나. 그쵸. 신기하네요. 정말로 잘 쓰면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소리가 확실히 되게 터치에 빨리 반응하고 그쵸? 확실히 TC 일렉트로닉은 옛날부터 이런 거 잘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도 뛰어나고 네. 뭐 기능적인 부분,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전혀. 이런 점이 장점이죠. TC 일렉트로닉의 장점은 뭐냐면 다루기가 쉽다. 그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녹아 있지만 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유저 프렌들리하게 예,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다양한 딜레이들 같은 경우 일단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하게. 그죠. 양질의 사운드를 뭐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풋스위치를 따로 구매를 해서 뭐 좀 네. 달아야 된다는 건데 뭐 소리와 기능만 두고 그쵸. 간다면은 아주 좋은 페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라미터 값에 이 메쉬를 할당을 잘 시키면 네. 굳이 풋스위치 없이도 다양한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퍼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초 동안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루퍼 기능을 사용을 하면 또 좋은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TC 일렉트로닉의 플래시백 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 네.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은요. TC 일렉트로닉은 확실히 유저들을 잘 생각한다. 네. 네. 뭐 그 우리가 그전 모델도 마찬가지고 뭐 이때까지 나왔던 TC 일렉트로닉사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사운드 좋게 하면서 좀 심플하게 만들까라는 생각도 물론 복잡한 뭐 페달들도 있긴 했지만 네. 보통 요 모양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나온 그쵸. 것들 보면. 그래서 확실히 좀 그 노하우를 지금도 좀 잘 좀 녹여내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한 줄 평은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깨우쳐준 페달이다. 저희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사운드를 위해서 아날로그로 끝을 본 페달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번 공부를 해야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페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물론 기본적인 사운드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궁극의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조작도 많이 하고 맞아요. 뭐 딥스위치를 만진다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야 됐던 반면 이 TC 일렉트로닉의 플렉시백 같은 경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툭 그래서 저희 지금 뭐 별로 그렇죠. 만지지 않았잖아요. 네. 해도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이펙터가 이렇게 편한 이펙터가 있었지라는 걸 요즘에 많이 잊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잘 터치해준 이펙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점수 한번. 네. 네. 하나, 둘, 셋. 8.5, 8.5. 네, 역시나 같은 생각, 네. 같은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8점으로 드린 거는 사실 저번 촬영 이후부터 약간 좀 제가 마음을 좀 달리 먹었어요. 네. 아, 이제 웬만해서는 9점 주지 말아야겠다. 좀 약간 그 생각이 있어서 뭐 좋은 패단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우리가 좀 더 냉정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 막 우리가 우와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그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주려고. 네네. 그렇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뭔가 이 센세이션한 그죠. 이 바람을 항상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제품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는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